안녕하십니까. 약초로 백태입니다. 자, 오늘은 시원한 계곡물이 흐르는 이 계곡 주변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저기에는 청청나무 열매도 한창 빨갛게 이거 가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 약초에 대해서 한번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이 시골에 가면 흔하게 볼 수 있죠. 이 감나무의 엄마라고 부르는 고염나무입니다. 열매는 감나무보다 많이 이렇게 작습니다. 소시라고 부릅니다. 열매 말린 것을 군천자라 하여 약재로 사용합니다. 잎은 덮어서 그늘에 말려 차로 마시면 감나무 잎보다 효능이 뛰어납니다. 성질은 선선하고 맛은 달고 떫으며 독성은 없습니다. 이 다 익은 열매는 달지만 이 썰익은 열매는 떫다는 뜻입니다. 잎과 열매는 피와 관계되는 온갖 병을 일으키는 혈증을 다스려 이 고질병과 난치병을 고쳐주는 명약초입니다. 열매 꼭지 부분도 달여서 먹으면 심한 딸꾹질 증상을 낫게 하고요. 효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소변을 잘 나가게 하는 이 칼륨 성분이 들어있어 이뇨작용이 강하여 신장의 기능이 좋아집니다. 방광염, 전립선염, 요도염, 이 신장염의 염증 수치를 낮춰주고요. 결석을 제거하며 이 배뇨 곤란 증세를 완화하여 남녀 비뇨기계 질환을 개선하고 붓기 제거에도 탁월합니다. 항산화 작용이 강한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풍부한데요. 혈전을 제거하여 피가 맑아져 혈류 개선에 뛰어나 동맥경화증을 예방합니다. 심장의 간상동맥을 확장하여 심장이 건강해집니다. 또한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개선하고요. 혈당의 급상승을 막아주어 당뇨 치료와 개선에도 탁월합니다. 말린 잎을 차로 마시거나 열매를 생즙을 넣어 조금씩 먹으면 효과가 탁월합니다. 위장이 튼튼해지는 탄닌 성분이 들어있고요. 이 간경화증을 개선하여 이 죽어가는 간을 살려주는 명품 약초입니다. 말린 잎은 5g을 차로 즐겨 마시고요. 열매는 흑설탕 또는 꿀과 함께 섞어 항아리에 담아 숙성시킨 후 수시로 떠먹으면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고염나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